안녕하세요. 카오스세단 설립 5주년 기념 5 곱하기 5 신묘한 나눔의 과학의 특별 강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이 특별 강연의 진행을 맡은 카오스 과학위원 서울대학교 이현숙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보시다시피 안에 앞에 그 테이블 세팅이 좀 평소와 다른데요. 왜냐하면 이 특별 강연 전에 약 40분 동안 걸쳐서 그 카오스재단의 설립 5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그 모양으로 기념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카오스재단 그 과학위원으로서 그 5주년이 벌써 됐다는 것에 그 감회가 새로운데요. 사실 엊그제 갔거든요. 그 여기 계신 다른 위원들하고 같이 제가 배워가면서 과학위원을 한다는 게 어제 같은 일인데 벌써 5년이 되었는데 그 5년 동안에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세계에서 유례 없는 그 과학 강연 그 장르를 만든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카오스단을 그 운영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뒤에서 그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공을 돌려야 될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그 열심히 참석해 주신 그 여러분들한테 그 모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인데요, 저한테도. 사실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그 노벨상 수상자가 오늘 5주년을 기념하여 그 강연을 오셨습니다.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이고 사실은 이제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이 세포 주기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혀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팀 헌트 경입니다. 영국의 팀 헌트 경과 그분만이 아니라 부인이신 그 탁월한 면역학자이고 전 런던 대학교의 그 학장이셨는데 지금은 일본의 오키나와 리서치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국제 연구소인데요. 거기에 그 학장을 맡고 계시는 메리 콜린스 박사님도 같이 오신 사실은 뜻깊은 날입니다. 저한테 이분들이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팀 헌트 박사님은 제가 1999년에 그 박사 학위를 할때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이그제미너 그러니까 저한테 박사 심사를 하시고 박사를 주신 분이십니다. 제 박사 논문을 최초로 보시고 그때 그땀 뻘뻘 흘리면서 그 디펜스 했던 생각이 어제 같은데 그때 저한테 주셨던 가르침은 뭐였냐면 이제 논문을 내긴 잘 냈는데 유행을 따르지 말고 정말로 진리를 탐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보다도 가장 그 무거운 말씀이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기대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흔들릴 때마다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연구의 후원자이시고 저의 이제 인생의 멘토가 되셨는데요. 그 부부께서 같이 오셨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그 영광입니다. 또한 그 어떻게 보면 3세대라고 할수 있는 저의 한 12명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또 특별 초대를 받아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매우 뜻깊은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진행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팀 헌트 박사님께서 한 35분 정도 강연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패널 톡이 메리 콜린스 박사님과 저, 팀 헌트 세 분이 하는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오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팀 헌트 경이십니다. 팀. 제가 사실 이분하고는 영어로 해야 돼요. 잘 못해도. 근데 한국말로 해야 되니 저도 이게 낯설. This is a challenge for me. 이거 저한테 도전이거든요. The 어제 translation is very good, by the way. 오케이. 예, 통역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2009년 제가 처음 초청한 이후부터 한국에 여러 번 오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중요한 이제 심사를 하셨고 제가 알기로 뭐 저기 심사 그리고 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심사도 하셨고 지금은 또 이제 서울대학교 총장님의 그 자문위원으로도 그 수락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IBS 자문도 하셨고요. 그래서 한국의 과학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고 오실 때마다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그 장소들을 방문하셔서 한국에 상당히 이제 애정이 깊으신 듯 보이거든요, 저한테. 그 오늘은 또 재밌는 데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팀 헌트 박사님께서 보시는 한국,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상, 가장 좋은 게 어떤 것인가요? What do I like most about Korea? 예, 제가 한국에 대해서 뭘 가장 좋아하냐면요,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의 상상력과 독창성, 그리고 그 에너지 레벨을 너무 좋아하고요. 또 한국 음식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는 것도 너무나 즐겁습니다. 오늘 아침에 남대문 시장에 갔었는데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자주 가시는 분입니다. 이게 5년 전에 팀 헌트 박사님께서는 사실 카오스 재단이 설립되고 그 이렇게 과학 경영을 하겠다, 과학 강연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제 발표하는 자리에 그 이제 기자단하고의 이제 간담회 때도 계셨었거든요. 이후로 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원자도 계시고 이 카오스 강연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제 5년의 이제 기념 강연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 한국의 과학, 그 다음에 대중화, 일반 사람들이 한국의 과학 대중화에 대해서 이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카오스가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강연을 하시지만 다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과학 강연 나눔 이런 재단이 어떤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재단과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이제 강연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모두 과학 강연이 이런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면이나 부탁하실 것이 있으신지요? Well, I... 예, 저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여성이 이 쥐 그 후각에 대해서 연구를 한 내용, 그 강연을 들었습니다. AI를 결합을 하고 또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면서 자극을 주는 것, 그런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머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막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연구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컴퓨터가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는가를 알게 되면서 또 우리가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지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 소원이 있다면 130억 년 전으로 돌아가서 빅뱅을 보고 또 지구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 장면처럼 펼쳐지는 것처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즐거울 것 같습니다. 사실 더 많은 시간을 뺏을 수는 없고요. 그 팀 선생님께서 강연을 하시는 동안 이분이 즐기시는 것만큼 여러분들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그럼 팀. 예. Thanks. So, let's see if this works. 자, 이게 작동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여러분들께 제 인생의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로 성공하기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얼마나 성공적인 과학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은 과학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그 성공의 척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탄 노벨상인데요. 지금 여기 써 있는지 보는지 모르겠는데 팀 헌트 MM1이라고 되어 있죠. 2001년을 라틴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제가 시작을 했을까요? 저는 옥스퍼드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사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중세 도서를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옥스퍼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들 거의 대부분 다 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주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젊은 독일 선생님이셨는데요. 실험 심리학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신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거트 선생님이 저에게
정말 과학이 재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상당히 미스테리이면서 또 흥미로운 그러한 학문.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주 명확해지는 그러한 학문이다. 그런데 10살짜리의 그 남자 어린이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로 또 아주 쉬운 메시지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성장을 하면서 제가 청소년으로 성장을 하면서 아주 성공적인 과학자들의 전기를 즐겨 읽겠습니다. 마리 큐리 여사도 또 역시 저에게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영웅 또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결단력이 있는 그러한 여성으로서 남성 어떤 지배적인 그러한 사회에서 주변의 그 동료들은 다 긴 그 수염을 길고 있는 그러한 아주 그 나이가 많은 남성 동료들 사이에서 이렇게 젊은 그런 매력적인 여성으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아주 제가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고요. 그 외에 또 페니실린의 역사, 또 페니실린의 발견에 대해서 또 읽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들으러 다녔습니다. 강의는 겨울마다 다행히 이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오늘 이러한 자리처럼 와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여기에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는 어떤 생물학에 미치는 그러한 방사선에 대한 것이었고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생화학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생화학적인 경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만 보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생화학에서 훨씬 더 모던한 그러한 경로를 이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강사분이 상당히 아주 이렇게 아주 웃기게 생긴 뭐 이러한 나선 구조 또한 뭐 이러한 컴파운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컨트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컨트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청소년으로서 생기게 된 그러한 고민, 이것도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학부 학생으로서 상당 부분 해소를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학과 생물학을 잘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과학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케임브리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학자들이 과학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학의 역사, 그리고 또 케임브리지에서 어떠한 발명이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가히 놀라울 만한, 그리고 또 어떤 젊은 과학도에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또한 뭐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뭐 뉴턴이라든가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또는 맥스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첫 그 물리 교수였죠. 그리고 또 일렉트로매그네티즘을 통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자기 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업적 같은 것은 저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조차 못합니다. 정말 이러한 전자기 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하고요. 이것이 이렇게 빛이 어떻게 이러한 생수병을 투과하는지 그러나 이 탁상은 왜 통과를 못하는지를 아직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주 복잡한 아주 심층적인 이론이 그 뒤에 있죠. 그 외에 또 어떤 원자에 대해서 또 전자에 대해서 또 전자파에 대해서 또한 레이디오 액티비티에 대해서 방사능에 대해서 또 이런 어떤 퀀텀한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확률적인 그런 거에서 어떤 과학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옮겨가는 것인데요. 저는 생물학자지 이런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는 상당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상당히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정말 위대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업적들을 낳은 그러한 학자들입니다. 왓슨이 DNA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과학 발견에서 상당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그 이중 나선 구조를 규명하고 있는 더블 힐릭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보면서 이 두 분을 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아주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뭐 저녁 식사를 할 때 옆에 앉아서 약간 담소를 나누고 이랬던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DNA의 구조를 규명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생물학 연구에 있어서 그 어떠한 시대적인 잣대로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그 당시에는 연구를 담당으로 하는 연구 학생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케임브리지의 클레어 컬리지에서 만난 교수님이 은사가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연구해야 될까요? 라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도서관에 가서 뭔가 연구 질문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갔습니다. 아주 좋은 연구 질문을 찾아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연구에 착수를 했는데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연구를 한 결과 제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또 저희 어떤 멘토이자 또 친구인 브루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에게 정말 흥미로운 또 중요한 그러한 연구 과제를 찾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스테리적인 것. 그러니까 생물학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네, 좋죠. 이런 어드바이스. 그런데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까요? 왜냐하면 저에게 알려주지 않은 한 측면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 질문을 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그 합리적인 그러한 기간 동안에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저희의 그 과학 미팅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일하고 있었던 작업실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그 화학과 쪽이었는데요. 화학과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미팅이었는데 헤모글로빈에 대한 미팅이었습니다. 헨리 볼스크가 상당히 아주 흥미로운 토크. 에리스트로포이시스, 즉 그 적혈구가 생성이 되는 에리스트로포이시스와 성기알에 대한 아주 이상한 그러한 그 강연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볼스크만이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연구를 할 수 있었고요. 이 적혈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은 우선 적혈구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두 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산소를 운반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로서 이 햄을 그 자리에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 산소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분자에 아주 그 감싸져 있는데요. 아무튼 볼속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햄에는 철분이 있는데 만약에 철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글로빈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안정적이지 못해서 결국은 세포를 파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개 간에는 코디네이션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논 잉그램도 상당히 위대한 과학자였는데요. 바로 어떤 시클셀 어니미아의 문제를 해결을 해줬습니다. 햄이라고 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겸형 적혈구 빈혈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처음에 여기 지금 스타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단백질 접힘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단백질 접힘이 일어나는 곳에서 햄이 결합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보면은 이분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리보솜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길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시점에서 햄이 들어와야 되는데 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리보솜이 어떻게 하냐? 기다립니다. 중단을 하고 햄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연구실에 가서 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근거가 무엇이냐 라는 것이었고, 이 근거를 지금 세부적으로 봤더니 이 과학자분이, 위대한 과학자가 뭔가 잘못 생각을 하셨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실험을 보면은 사실은 그 반대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이 실험을 우리가 한번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반복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전 정말 아주 행운이 아였는데요. 중요한 두 분, 지금 루이 라이하트라고 하는 신경과학자, 그리고 토니 헐터는 솔트 인스튜트의 그 남가주의 디렉터이신데요. 이 두 분이 캠브리지에 와서 1년을 연구를 하셨는데, 이분은 이런 세포, 즉 이 파란 세포, 아직도 지금 헤모글로빈을 만들고 있는 세포인데요. 그러니까 모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헤모글로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토니하고 제가 바로 PhD, 저희 박사 연구를 같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저의 포스트덕 어드바이저가 될 분으로서 그리스에서 두 번째 이제 회의에서 제가 만난 분인데요. 이제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그 기술적인 그 과학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밑에 있는 축은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직 축은 단백질 합성입니다. 힘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데, 힘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힘을 다시 추가하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단백질 합성은 가역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기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리보솜이 대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만약에 대기를 강제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토니하고 제가 이런 그 박사 연구를 좀 꽤 잘 진행을 했고요. 제가 포스트닥으로서 뉴욕에서 같이 뉴욕으로 가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일이 좀 잘 안 풀렸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떠한 일직선으로 내가 발전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궤도 이탈을 해서 하다 보면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약간 궤도 이탈을 했던 것은 무엇인가? 폴리오 바이러스에 있어서의 유전자를 연구를 해봤던데 이것도 잘 안 됐습니다. 이것은 잘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적혈구를 이용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폴리오 바이러스로 감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폴리오 바이러스로 감염된 세포를 갖고 있으면 제가 이 폴리오 바이러스 단백질 합성을 허용하는 그러한 그 팩터를 갖고 있게 될 것이고, 이 셀프리 그 시스템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백질 합성이 차단이 되는 방법이 마치 햄이 없을 때하고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햄은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폴리오 바이러스가 어떤 일을 유발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하고 제가 한 6주 동안 이중가닥 RNA라고 하는, 즉 어떤 폴리오 바이러스의 복제 형태죠. 폴리오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데요. 복제를 하면서 이중가닥 RNA가 만들어집니다. 이중가닥 RNA가 이 세포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포에게는 알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뭔가 감염이 됐을 때는, 어떤 바이러스로 감염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하나의 아주 작은 그 이중가닥 RNA의 분자만 있어도 모든 리보솜, 뭐 천만 개의 리보솜의 합성이 중단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그 세포에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떤 한 단백질 합성의 억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캐탈리틱한 촉매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가닥 RNA는 그만한 그러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캐탈리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케임브리지로 돌아와서 저의 아주 절친한 오랜 동료
저희의 동료 그 대학원생하고 같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임 워트슨은 항상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보다 똑똑한 사람하고 항상 연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짐하고 저는 아주 좋은 그런 팀이 됐죠. 왜냐하면 정말 아주 스마트한 똑똑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것은요, 정말 사과를 드려야 될 내용인데요. 아주 굉장히 전문적인 그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리보솜인데요. 리보솜의 그 반인데요. 하나 절반 절반씩 있는데요. 폴리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메신저 RNA에 여러 개의 그 폴리 그 리보솜이 있고요. 그다음에 튜닌과 레이디오 액티비티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러한 그 방사능이 작은 이 서브 유닛 안에 있을 경우에는 힘을 빼게 될 경우에는 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요인이 어떤 그 개시를 시켜주는지, 이러한 단계를 그 촉매로 역할하는 또 개시를 시켜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억제 효과를 보면서 결국은 이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실험실이 완전히 전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 불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악재겠죠. 그러나 사실 저에게는 정말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 저에게는 좋은 일이었냐? 왜냐하면 저희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간 곳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의 헤모톨로지 혈액학과 쪽의 랩인데요. 그 다음에 아주 분자 생물학 연구실로서 21개의 노벨상 수상자가 21개의 노벨상이 여기서 탄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맥스 프루츠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랩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실험용 실험 용품점도 써도 되고 또 그 군의 식당도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의 그 식당은 그 부인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전소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정말로 그 혼란스러웠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웃, 새로운 실험실, 새로운 장비, 그러면서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로 둘러싸이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제 어렸을 때 저희의 영웅이었죠. 케임브리지에 와서 강연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시드니는 얼마 전에 작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맥스고, 프레드 생어는 노벨상을 두 개를 수상하셨고요. 그다음에 워튼 크리크 다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 중에 일부분들은 저하고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인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러한 분들처럼 우리가 될 수나 있겠냐. 이런 그 분자 생물학 쪽에 정말 이러한 위인들처럼 우리가 될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저희 중에 상당한 수는 노벨상을 결국 수상을 했습니다. 서로 우리에게 어떠한 연구를 했는지 뭐 얘기도 안 했고 서로 비난도 안 했고 관심도 안 가졌었는데 각자 다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아주 활력이 넘치는 그리고 또 정말 젊은 과학도에게는 아주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또 너무나 과학적인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이 단백질의 레이블링을 하는 데 있어서 radioactive phosphorus label ATP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즉, 보면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double stranded RNA, 그 이중 그 나선 RNA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이게 표출이 된다라는 것, 표현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IF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그 개시를 하는 개시 인자가 됩니다. 개시 팩터죠. 그래서 정말 거의 몇 년, 거의 10년 동안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던 이 문제가 갑자기 너무나 확실하게 규명이 된 것입니다. 햄이 없으면, 아니면 double stranded RNA가 있으면 어떠한 억제제를, 즉 프로테인 키네이즈를 개시를 시켜서 즉 인산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산화가 되고 있는 단백질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효소는 완전히 죽은 것이고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왼쪽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 하나의 화학적인 변화가 있을 뿐인데요. 이 오른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백질의 약간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는 활성화된 것이고 하나는 완전히 불활화된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산화가 결국은 단백질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산화가 우리 체내에서는 정말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어디선가는 인산화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인산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세포는 이런 식으로 대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훌륭한 발견이었죠. 그래서 이제 네 개의 효소가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흥미로운 효소가 이 디텍션의 기능을 맡게 되는데요. 상당히 이 신경퇴행성 질환에 유망합니다. 이게 알츠하이머에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경세포에 있는 것들의 치료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수명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는데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원래 발견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때에 4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풀어야 하는 연구 문제가 없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학에서는 정말 큰 문제거리입니다. 볼수크가 이 성계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 회의가 있었습니다. 톰 험프리도 초대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성계알 단백질 합성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톰이 그런데 사이클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전거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을 할 수 있게 돼서 우리가 그걸 계기로 이제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거는 이 발생학 코스를 우즈홀에서 맡고 있었던 디렉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듬해 여름에 혹시 우즈홀에 오지 않겠나, 그래서 같이 실험을 하자, 성계알 실험을 하자라고 해서 아 정말 좋습니다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계알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성계알 있습니다. 아주 진한 붉은색인데요. 그때는 이제 카메라에 흑백 사진밖에 없어서 제가 최대한 그 컬러를 살리지 못하고 흑백 사진으로밖에 못 찍었는데, 이제 전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12볼트에 달하는 그 전기 충격을 주면 이제 성게알이 이제 그 전기 충격을 받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정자에도 이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정되지 않았던 그런 알에서는 빨리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또 큰 자극을 주게 되면 이만큼 이제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는데 우리가 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분열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존 게르하르트, 아주 저명한 유시버클리 그 과학자가 강연을 했습니다. 이 호르몬 프로제스테론이 개구리의 그 난모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한 내용을 공유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모 세포에서 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숙이라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개구리의 경우에는 그게 프로제스테론이 이걸 촉진하게 됩니다. 이 난모 세포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끝에 있는 부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 유사 분열이 이루어지는 지점입니다. 존 게르하르트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했습니다. 젊은 일본인 포닥 예일에서 연구하고 있는 학자였는데요. 이 프로게스테론이
불활성화됐던 그 전구체 효소를 활성화하게 되고 그러면 이 성숙 과정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G2에서 M2로 트랜지션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감수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프로게스테론을 가하게 되면 이 스핀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물질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MPF입니다. 성숙 촉진 요인입니다. 여기서의 팩터 요인이라는 것은 이게 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르하르트가 이렇게 문제를 설명을 하면서 이걸 정제하려고 하면 이게 없어진다. 너무나 불안정한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렇게 추적을 해봤는데요. 두 개의 그 감수 분열에서 보였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또 보였습니다. 이 분열을 할 때마다 이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성게알에도 이런 게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MPF가 과연 있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은 안 했다가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 종교적인 백그라운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신실한 그런 기독교 신자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 처녀 잉태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인공수정 단성생식이라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게알의 경우에는 정자 없이도 단성생식이 가능했습니다. 희석한 그런 뭐 산이라든지 아니면 희석된 세제를 가하면 단성생식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단성생식 으로 수정이 된 난자와 원래대로 수정된 그 세포 간의 이 단백질 패턴이 같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이클린이라고 레이블된 단백질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게 한 25분에 이 단백질이 형성됐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졌습니다. 이 단백질이 이 세포 분열 주기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세포가 그 분열의 정점에 올랐을 때 이 사이클린이 가장 많이 형성이 됐고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세포 분열이 못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이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해서 이 MPF를 촉진했거나 아니면 그거 자체가 MPF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MPF일까? 이제 제가 고민을 했던 거죠. 이걸 또 다른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개알입니다. 단백질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있었다가 없어지는 그 사이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또 세포 분열 주기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포 주기에 대해서도 몰랐고 어떤 컨트롤을 거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로서 뭘 모르면 참 문제죠. 그리고 내가 뭘 모르고 또 무엇이 알려져 있는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사실 그때 제가 몰랐던 것도 많고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알려져 있던 게 뭐냐. 이 실제 세포 분열 과정은 DNA가 합성될 때와 이제 두 개의 갭으로 분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S기를 S기와 M기가 이제 서로 교차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체크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체세포 분열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체세포 분열이 끝나면서 또 MPF가 불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이클린이 줄어들고 다른 주요 단백질도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컨트롤 포인트가 있는데 DNA 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헌 연구도 하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리 하트웰의 그 연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효모와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이 세포 주기 이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세포 분열 사이클 28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절 유전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리와는 다른 효모를 써서 후행 연구를 했던 폴 널스가 있습니다. CDC2를 썼습니다. CDC2를 죽이게 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DC2에 좀 더 하이퍼액티브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표현형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좀 더 이제 세포 분열이 더 진행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를 죽이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걸 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CDC2 그리고 CDC28이 각각 다른 세포 주기 이행을 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CDC2는 S기를 조절하고 CDC2는 G2에서 M으로 가는 것을 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전자를 복제하고 시퀀싱을 했을 때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습도 비슷했고 프로틴 키나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연구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사이클린이 이 전체 그림에서 어디에 우리가 끼워 맞출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명확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춰야 했고 내 효모가 네 효모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뭐 이의 제기가 있었고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명의 그 대학원생 제르미와 존이 이 성계알 연구 그리고 개구리 연구를 하면서 이게 인간에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런 해양 생물, 성게, 뭐 불가사리, 조개만 연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폴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주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미스테리 사이클린 단백질을 복제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또 정말 단순했습니다. 사이클린이 CDC2에 결합을 했고 그러면서 사이클린이 CDC2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프로틴 키나제를 만들었고 그러면 이게 이 프로틴 합성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었고 세포가 이제 세포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촉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모호하고 풀기 어려웠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백질이 데그레이션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벨상을 탈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게 관찰을 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없어지는 현상을 봤었습니다. 그때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는 뭔가 불가능한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 불가능했던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이클린이 축적되고 CDC2를 작동시키고 어느 시점에서 사이클린이 없어지고 CDC2가 꺼지면서 이제 이 모든 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물론 제가 좀 너무나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디테일한 얘기를 하는데 뭐 수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크로모솜입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이클린이 이제 없어집니다. 또 다른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불이 꺼지는 것처럼 갑자기 이 단백질이 없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과학에서 이제 길을 따라가야 하지만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게 함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요? Wait a moment. I need to get my translator. 아, 제 수신기가 지금 제 수신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아, 이게 아니네요.
사실은 저도 이걸 들고 있는데 이게 손의 평화를 위해서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제가 아까 이거 들고 이거대로 해보려고 했더니 더 망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평화를 위한 저의 도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연 들으시고 이제 뭐 질문이 되게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뭐 과학 질문까지 다 포함해서 you have to come here. 이게 책상 정리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저기 많이 허락되지 않아서 많은 질문은 못 받고 한 3개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이 좀 잘 안 보이는데 마이크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뭐 학생들 좀 위주로 먼저 받도록 하겠지만 학생 아니신 분들 손 들어 주시는 거 대환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계속 디스커션 해도 될까요? 생각하신 동안에 나중에 질문해 주셔도 되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스테이지 밑으로 내려가시고 이제 컨트롤이 좀 안 되시는 분인데요. 예, 네.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디스커션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질문 있습니다. Yes. 예, 그 카메라맨이 좀 고생하시는데 예. That's all right.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더 이상하네요. Yeah. Where's the cameraman? Oh, there he is. 지금 카메라맨 어디 계시죠? 네. 그 제가 이제 과학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 또 발표 자료를 보니까 마리 퀴리의 어떤 그 생애나 이런 것들에 감명을 받고 좀 과학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모님은 다 역사가나 뭐 그런 그 직업을 가지셨으니까 그래서 어떤 게 본인을 과학의 길로 이끌었고 그렇게 이끌게 된 그 처음 계기가 본인이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얼마나 또 계속 자기를 이제 상기시키게 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I don't know. I just always was very interested in how things.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모든 것이 그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걸트 서머허프 저희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주 제가 생물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던 스승이었는데요. 제가 생물학 시험을 아주 잘 봤습니다. 거의 상위권의 그 점수를 받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냥 이런 그 생물학적인 설명이 저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제가 정말 사실 이해도 못하는 아주 바보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찌됐든지 간에 생물학적인 그런 설명은 아주 뭔가 자연스럽게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또 다른 스승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가서 왜 이 식물이 여기선 자라는데는 저쪽에서 왜 자라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못했었는데 항상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그 어린 남자 소년으로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라디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었고, 뭐 이렇게 막 빛도 반짝반짝했고 그러기 때문에 뭐 리지스터와 카파시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라디오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막 앰프도 만들고 라디오 세트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회로 설계는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만지면서 이러한 부품들을 갖다 조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라디오 조립에는 아주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어떤 것은 아주 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 과거의 그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탄소 가루가 있었습니다. 그 마이크로폰 안에요. 그리고 또 작은 그러한 그 자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간단한 그런 전기 모터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아주 간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직관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뭔가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저는 뭐 수학 같은 거 아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하는 거 다 좋아했습니다. 직접 제가 해보면서 뭐 만들고 이런 거 아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을 하도록 뭐 직업으로서 내가 월급까지 받는다. 너무 좋은 거죠. 뭔가 이렇게 하면서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막 스스로 보면서 돈도 받는다. 좋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감아도 주셨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뵌 Anybody 것은 else? 진짜로 yes. 예, 호기심이 많으십니다. 예, 또 예, 저도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강의 잘 들었고요. 강의 도중에 그 사이클링이라는 것이 그 분화를 갖다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분화가 되고 안 되고 그런데 그 사이클린을 조종함으로써 분화의 속도를 갖다 조절할 수가 있나요? 그걸 빠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느리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실현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Yeah, that's an interesting. 아, 네,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앤드루 머리가 그 부분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답을 드리자면 네, 이걸 좀 더 느리게 하면 이제 세포 분화가 느리게 이루어지는데 반대는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절 인자들이 또 그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발견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을 맞추는데요. 그건 또 전혀 다른 그런 조절 인자입니다. DNA 합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사이클린을 아무리 많이 집어넣든 이게 더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직도 모르는 그런 미스테리 분야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이 지식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지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은 내가 모르는 분야를 찾아내서 거기에 이제 빛을 쬐는 거죠. 그게 정말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말이 행동보다는 쉽죠. 왜냐하면 이제 간단한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빛이 병을 투과하는가? 간단한 질문이지만 답은 그렇게까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많은 과학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 대중의 과학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학을 들여다보면 박사학위 포닥을 해야지만 그 이제 실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운이 좋았습니다. 이 세포 주기에 대해서 제가 우연히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됐는데 정말 복잡한 분야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었고 네, 이제 분화가 사실은 분열이었다는 거로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분화하고 분열은 다른데 이제 세포 분열 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분화는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이라 해가지고 다른 거라서요. 저기 분열하지 않네. 그렇지만 굉장히 그 사실은 전공자가 질문할 뭐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그리고 팀 선생님은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 예, 디스커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Well, I know. They're interesting things. 네, 저기 yes, that's 마지막 right. 질문자입니다. 아,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과학자라고 한다면은 이래 그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분야를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어떠한 그런 사실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다음 나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가설 설정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박사님의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Well, 네, 우선 어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만 추측을 하죠. 근데 이것은 사실 원래는 관찰에서 그리고 또 사고에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고 자체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던 아주 오래된 방법, 그래서 어떻게 편견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구습에 의해서 나오는 사고라는 것이죠. 근데 뭔가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고가 완전히 새롭게 참신한 방법으로 바뀌어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제가 썼던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논문을 보면 제 생각이 사실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실험이 정말 중요하죠. 전 정말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하는 것, 즉 실천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아쉽게도 이제 그 청중 질문은 이거로 끝내고 메리 콜린스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그 좀 과학자의 인생에 대한 디스커션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저기 오키나와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그 Dean of Research이십니다. 메리 콜린스 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I think I'll sit here. You're gonna sit there. 네, 자리 배정을 하겠습니다. 두 분 같이 앉으시고 제가 옆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나와 있지만 사실은 메리 콜린스 박사님을 우리의 그 강연자로 모셔도 될 만큼 저명한 그 학자십니다. 과학자신데 그러니까 이런 부부가 사실은 세상에도 그렇게 많이 흔하지는 않아서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저의 이제 손의 평화를 위한 거고요. 그 저 강연과 관련되기도 하고 강연 바깥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2001년에 노벨상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저기 팀 헌트 박사님께서 그게 꽤 그 어떻게 보면 과학자 인생으로서는 꽤 이른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들으셔서 받으시는데 아주 그 현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실 때 노벨상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영예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셨던 메리 콜린스 박사님한테는 새로운 그 인생의 전기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부담이나 아니면 일을 할 때 있어서 다른 면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사실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메리 콜린스 박사님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노벨상을 그 남편이 받으셨을 때 여성 과학자로서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가정 생활에서 그 일 분담 이런 데서 뭐 균형이 깨져서 그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했다던가 아니면 양육에서 그랬다던가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요. 네, 좀 궁금했었습니다. 많이. 예. 예. 노벨상을 받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닙니다. 예, 저는 아직도 뭐 출장도 많이 다니고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으면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 애들이 정말 어렸습니다. 3세, 7세. 그래서 저는 항상 나쁜 엄마, 제가 애들을 돌봐주면서 이제 잔소리하는 엄마가 됐죠. 너 숙제해라. 그러면 이제 팀 헌트는 슈퍼스타 아빠죠. 세계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제 짜잔 하고 나타나는 아빠. 그런데 저는 요리를 못했고 또 우리 남편은 요리를 너무나 잘해서 제가 요리해주는 음식을 애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만들어주는 요리는 이렇지 않은데 불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탔던 남편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몇 년 동안은 좀 독박 육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졸업생들한테 대학원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과학자랑 결혼을 해라. 특히나 이제 우리 여성 후배들한테요.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리셨어요. 3살이고 7살이고 그랬으면은 실제로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영향력이 큰 노벨상 수상자인 거를 알면서 자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겪었을 뭐 즐거움과 어려움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 어머니로서 과학자로서 또 지켜보실 때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성장에 그 2세들이 성장할 때 노벨상이 주는 부담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Yeah.
I think one story that really amused. 아, 제가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제 큰 딸은 전혀 과학과 거리가 멉니다. 아주 말하기를 좋아하죠. 아, 그래서 팀이 한번 이렇게 저녁에 잘 때 옛날 이야기를 읽어줬더니 이렇게 소설을 읽어줬더니 얘기했습니다. 아, 아빠, 왜 이 지붕은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아? 왜 하늘이 안 보여?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페이크라고 하는 불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흥분을 해가지고 그거를 물어봤는데요. 이 팀이 이 내용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갑자기 무슨 뭐 양자 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 아직까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과학적인 질문으로 오해했고요. 그 다음 날 저희 딸을 마치 질문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렸는데 팀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팀은 항상 이 답이 어떨 때는 너무 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저희 딸 둘 다 과학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요. 사실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학 교육이 너무나 잘못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어린 딸 애기네스는 이 원소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사실은 이 항상 이 밑에서 있는 것들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결국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배웠는데 사실은 수평적으로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훌륭한 그러한 책들을 읽어야만 했고 또 외우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책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영국의 왕이라든가 여왕들에 대한 내용들을 암기라고 했었는데 저는 설명하면은 그냥 아빠 그냥 조용히 하고 정답만 알려줘 설명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 밑에 있는 기저의 어떠한 원칙을 이해하도록 하고 팩트는 잊어버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학이죠. 왜냐하면은 이 팩트는 기억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 원칙이나 원리는 이해를 하면은 정말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저희 딸 둘 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모든 선생님들은 모든 과목에 다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흔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흔한 일이 아니죠. 어렵게 외우게 하고 너무 못 가르치는 생물 선생님 때문에 생명과학자가 됐거든요. 사실은 그 모든 걸 외우게 하는데 제가 그 TCA 사이클, 그 크랩 사이클을 외우는데 실패했었어요. 왜 ATP가 34개, 36개 나오는지. 근데 도대체 그 외우게 하니까 이해를 못해서 어느 날 너무 화가 나서 뭐 그러니까 좀 어려운 그 참고서, 교과서들 다 네 개 놓고 비교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하나도 안 가르쳐줬구나. 진짜로 이 원리가 있는 건 하나도 안 가르쳐줬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때 그 발견의 기쁨 때문에 아 이런 거라면은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과학적인 거면은 진짜로 하면 재밌겠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일을 만들었는데 그 사실은 이제 교육적인 거에서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제가 보니까 그 노벨상이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의 그 인생 이야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과학을 하고 과학이 어떤 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웠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좌절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즐겼는지의 이야기가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영감을 주고 용기도 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이끌어내고 좀 얘기를 저기 듣고자 좀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두 분 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들이고 사실 세상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는 분들인데 사실 전공이 굉장히 좀 다르세요. 예를 들면 오늘 강연에서 들으셨지만 헌트 박사님은 상당히 굉장히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행정적인 거나 뭐 이런 거는 관계가 없고
호기심을 가지고 원리를 탐구하는 과학을 하셨다고 하면 메리 콜린스 박사님은 면역학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말로 기술적으로 유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진짜로 치료에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런 생명공학을 그 기본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그 색깔이 다른 길을 가셨는데 그렇게 그 어떻게 서로 도움을 받으셨을까요?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얼마나 사이언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게 서로의 커리어에 그러니까 그 과학자의 길에서 그 도움이 됐었는지 아니면은 완전히 독립적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I think we 저희가 전혀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일한 적은 없고요. 팀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논문 쓰는 거 관련해서 저에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글을 잘 쓰시고요. 그런데 이제 독립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메리 콜린스 교수도 잘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비과학자가 과학자와 결혼을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퇴근을 하는데 그렇다고 가정에 소홀하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과학은 계속해서 이제 논문이 리젝션 받을 수도 있고 또 연구 기금 리젝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좌절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트러블 슈팅 하는데 할애합니다. 뭔가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시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제가 요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스크램블 에그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랫동안 프라이팬에 남겨두면 또 이게 타잖아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실험과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이제 노벨상 수상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그 저기 오디언스의 질문에서도 그 말하자면 중요한 질문을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한다. 그게 이제 실험 과학자의 태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노벨상을 받는 비결 뭐 이거를 그 어떻게 하면 실험을 잘하면 받는지 아니면은 실험을 많이 하다가 어떤 중요한 그 질문을 발견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지 그 비결이 뭘까요? Well, I think you just have to follow your nose. 네, 그냥 직감을 따라가고요. 그다음에 운도 좀 따라줘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말 중요한 그 컨셉은 이 discovery, 즉 이 탐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디스커버리의 그 탐구의 그 여정을 가라라고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신세계가 이 우리의 여정의 끝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장을 못합니다. 빈손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아주 악천후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파괴가 될 수도 있고 또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발명 또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19세기 말에 물리학은 끝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 몇 개의 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고 나면은 그리고 또 한 5차 몇 개만 배제를 하고 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베케렐이 이 흑백사제를 발견을 하고요. 또한 이 방사능을 그 발견을 했을 때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가 탄생을 하면서 결국은 그 이후에 어떤 전화가 발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디스커버리라는 게 발견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예측을 벗어나서 일을 하고 이제 실험을 하면서 발견된다는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하신 거에서 제가 이렇게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실험과학자라는 게 그 이 청중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과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실험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이 그 과학을 즐기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상당히 이제 과학에 매료돼서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잘 설명해주는 강연도 많이 듣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발견이라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관찰해서 되고 새로운 질문을 거기서 발견한다.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관중들한테 그 확실하게 안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실제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Experiments are pretty.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는 와인 테이스팅을 한번 그 와인 시음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인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아주 감각 있는 삶이라고 하면은요 좋은 와인이 하나 있고 아주 나쁜 와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중간에 가격대가 괜찮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비교를 하면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어떤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와인, 내가 그 지불할 수 있는 가격대의 와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험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나의 그 삶은 달걀은 얼마나 있기를 바라는가. 아, 그러니까 하나는 뭐 4분 동안, 하나는 4분 20초, 하나는 4분 40초 이런 식으로 삶을 보다 보면은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맛있는 그러한 삶은 달걀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에다가 다 이렇게 놓고선 뭐 큰 계란, 뭐 작은 계란 뭐 이런 것들 비교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을 해보고 또 어떤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매일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날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노벨상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특히 계신 그 젊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과학자로 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뭐 노벨상 못 받는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과학과 관련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정말로 아주 뭐 창의적인 삶이고요, 흥미로운 삶이고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뭘 제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장에서 일한다 또는 뭐 의류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직업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과학자면서 삼성에서 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노벨상을 다 받아야만 좋은 과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가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과학자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뭐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은 당연히 있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야망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운이 좋았던 것이 저는 뭐 롤 모델들 사이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뭐 몇 개의 노벨상 수상자인지 몇 개의 그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20개 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서로 너무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정말 머리가 좋아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좀 느린 감이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타일도 다양하고 이 인물들 간에 정말 그 편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정말 이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모든 것을 정말 그 가장 끝까지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뇌가 이 정도 다 사이즈다. 이렇게 우리가 뇌가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복잡한 것들을 감당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심플하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험상 생물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어떤 생명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 가져가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오신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카오스 재단이 이제 강연을 하면서도 사실 그 여성 과학자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연자로서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오늘 사실 세계적으로 성공하신 여성 과학자이시면서 여성이란 말을 붙이기 좀 그렇습니다. 과학자이시면서 동시에 실제로 엄청나게 큰 그 인스티튜트 즉 뭐 런던대 그 UCL
그리고 오키나와 리서치 인스티튜트를 리드하고 계시는 그 리더시거든요. 과학의 리더신데 메리 콜린스 박사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그 되게 독특하게 사람들이 보시는 만큼 여성 과학자가 아직도 그렇게 많이 그 전면에서 활동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특히 리더로 가시는 분들이 매우 적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그 메리 콜린스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간단한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편견이 없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직업이고요. 뭔가 발견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와서 여성 과학자니까 당신 말은 못 믿겠어 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관적이지 않고 정말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편견이 없는 분야입니다. 젊은 여성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젊은 여성 과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런데 중간에 이제 가정의 압력 때문에 이제 경력이 단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가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부모도 모시고 또 우리 애들도 돌보면서 젊었을 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지는 아, 난 시간이 너무 없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을 과학계로 더 영입시키는 게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리 그리고 수학 쪽에 많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여고생들이 아이 과목 너무 재미없어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실험실 환경에 많이 접하게 하고 컴퓨터 화면이 다가 아니다. 이런 전공 서적이 다가 아니라 이것도 살아있는 그런 분야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더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육아시설, 보육시설을 많이 보급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이 통로를 열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 자체도 바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정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두 가지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게 메리 콜린스가 영국에서 전임 교수였었고 그 그러니까 이 양육도 거의 전담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정말 놀랐었습니다. 또에서 그러니까 저기 과학계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활동하면은 말하자면 인류의 진보와 과학의 발전에 어떤 면이 좋을까요? 혹시 그런 점들이 생각나시는 게 있는지 두 분한테 모두 다 그 여쭤보고 싶습니다. Sorry, I didn't. 그러니까 뭐 심리학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뭐 한 반에 한 80명은 다 심리학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이 다 심리학과를 다 가고 물리, 수학, 뭐 분자 생물학 그리고 뭐 물리화학 이런 거에는 이제 잘 안 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과학계가 계속해서 여학생들을 많이 들여오려면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과학의 발전에는 그게 왜 좋은지? It's critical. I think every.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그 과학계는 결국은 사람들의 그 어떤 뇌, 어떠한 지능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 분야에 여성이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뇌의 반은 빠져 있는 것이죠. 뭐 마치 국적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부 국가에서 과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그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두 뇌가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적성이 있는 분들은 다 유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죠. 네. 네. 네, 사람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어떠한 가사의 압력 그리고 또한 그 사회적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뭐 압박 요인으로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가정이 없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100% 과학자 또는 뭐 아티스트로서만 활용을 할 수 활동을 할 수는 있겠죠. 어린 학생들이 실제로는 앞으로 닥칠 자신의 뭐 이렇게 어려움 이런 거에 그 겁을 먹고 이제 이 분야를 피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왜냐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과학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다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제 과학에도 그게 그 예외가 아니고요. 여성 과학자들의 두뇌가 이제 포함이 됐었을 때 더 창의적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그런 그 운동들이 많이 불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이제 혁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요. 우리 모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이 넘었지만 아까 제가 보니까 그 저기 질문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세계에서 끊어서 못 하신 분도 있고 이후에 이제 디스커션 때문에 다른 질문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아주 짧게 그 두 개 정도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을까요? 예, 저기 예, 여학생. Hello. As a freshman.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생물학 쪽에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고 이제 앞으로 과학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은데 이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벨상 받는 비법이네요. 예, 간단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접해보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팀에 계속 하고 그 감을 따라가고 촉을 믿으십시오.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 그 세포 분열 그리고 감수 분열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전공 서적에서 그렇게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사실 학생으로서 강의로부터 책으로부터 배우는 것과 또 다른 연구자로부터 배우는 게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던 동료 학생 중에 전혀 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머릿속이 정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그냥 바보 같은 질문을 저한테 던졌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심오한 질문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수님으로부터 배웠다라기보다는 제 친구들로부터 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은 이제 어떤 밑바탕을 깔아주고 그 위에 이제 더 내용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또 실험실에 가서 연구를 할 수 있다라면 큰 그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적어도 10년은 지나야지 뭐 이제 과학자라는 명함을 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실력이 되는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실수를 정말 많이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학부생 중에 정말 훌륭한 학생이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이 실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견딜 수가 없어서 중간에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이 실험에서 마음에 듭니다. 실험 없이도 물론 과학을 할 수는 있지만 랩에 들어가서 그걸 즐겨야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게 싫으면 그냥 과학 전문 기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 특허 변리사가 되거나 과학과 관련된 다른 커리어를 선택을 하십시오. 과학에서 실험을 좋아해야지 이제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랩을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누군가 이제 실험실에 조인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제 커리어 끝부분에 제가 정말 우리 랩에 안 들어왔으면 했던 사람이 이제 뭐 왔던 그런 좀 이상한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내 근무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작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과학이 사교적인 생활이어야 합니다. 물론 친구도 있고 나의 적도 있고 물론 어떤 그런 시기심도 있고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것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도 필요한 스킬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분위기가 다운됐을 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또 뭔가 잘 풀렸을 때 또 이제 축하해 줄 수 있는 친구, 이제 같이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교수가 돼서도 늘상 느끼는 건데 그 배우는 거하고 이제 가르치는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처음에 교수가 돼가지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걸 해야 되더라고요. 사람 경영, 모든 매니지먼트인데 벤치에서 실험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몇 년 동안 그 교육받은 거는 사실은 매니지먼트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가 그 사람들 좋아하고 즐기고 이런 거 하다가 어느 날 각양각색의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매니지하고 뭐 펀딩도 하고 뭐 이런 게 저는 굉장히 그 겁나는 일이었던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그런 일이었는데 그래서 매일이 도전이랍니다. 네, 시간이 그 좀 가서 죄송한데 이제 더 질문을 못 받겠는데 제가 말하고 끝내는 거는 이거는 좀 저기 너무 아깝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 그 오늘 강연과 디스커션 그리고 한국 과학을 보고 그다음에 이 카오스에 오신 분들을 보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은 좀 한 말씀씩 짧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리 먼저 할까요? 네. 네, 우선 이런 저희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는 것은 매우 즐기고요. 한국은 정말 과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 상당히 과학에 대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는 것을 저는 정말 항상 즐기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왜 우리는 노벨상을 못 탔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한국은 정말로 어떤 기술,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상당히 조선업이 아주 그 성행을 했었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현대 조선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영국은 더 이상 이제 그 조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뭐 그 저희에게 그 정치인들은 왜 우리는 이렇게 성공적인 제조업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울로 우리를 보는 것 같은 경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정말로 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의 사회에 전반적으로 좀 제가 그 관찰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중요한 사람들 또는 그 장유유서의 정신이 너무 좀 투철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좀 더 도전적인, 좀 더 뭔가 도전 의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휴대폰이라든가 TV 이상의 것을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하시니까 뭐 다시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실이다, 진리다라고 하는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 그게 이제 과학이라는 거를 제가 그 학생 때부터 배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뭐 세상에서 최고의 기술을 개발시켰기 때문에 자랑스러울 만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노벨상 받느냐고 스스로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Yeah, 그러면서 you have wonderful engineers. 네. 네, 훌륭한 그런 기술자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벨상도 어느 날 꼭 받아야 하는 그런 나라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그
제가 몇 해 동안 뵈면서도 많이 그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또 다른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한테 매우 영광이었고요. 하필이면 저의 학생들하고 심지어 저의 식구까지 와 있어가지고 그 오늘 이렇게 망친 거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한테 즐거웠던 만큼 여러분 모두에게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그 카오스에서 말씀하신 거는 오늘은 과학 외전이 없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시고 그 강연과 토론을 다 해 주신 우리 두 분 박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드려. 예. Very good. 이 마무리 멘트는 이걸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카오스단의 모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초기에는 그 케이오스를 잘못 썼다고 막 이렇게 막 그 댓글 되게 많이 왔었어요. 스펠링 틀렸다고 혹시 아시는 분? 네, 그 knowledge. 그 다음에 예, 그 과학 지식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에서 나누는 과학 지식 나눔인데요. 지난 5년 동안 카오스세단은 과학 지식을 나눈 일을 앞장서서 해왔고 상당히 많은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여기저기서 탄생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과학 운동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5년 후에 그러니까 카오스세단은 누구나 과학을 향유하고 과학적인 합리적인 세계관을 갖는 사회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그때는 과학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는 그런 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리 잡기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